여기는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방인데요. 다시 방에 나와서 찍으러 왔어요. 아마 요 옆방을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요 방도 올렸을까? 내부가 거의 뭐 비슷해가지고. 네, 영상이 끊겼네요. 일단 딱 지금 화면으로 봐도 옷장 두 개에 지금 책상도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를 재볼 텐데 방이 많이 큰 편입니다. 4m 85입니다. 4m 85에 3m 37 되네요. 이게 1년 전에는 1000에 50, 뭐 500에 55 이렇게 받았던 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집들은 기존 가격을 그대로 하는 집들은 잘안 올리고 그래도 조금씩 깎은 집들을 올리면서 여기 지금 현재는 1000에 47 정도 가격이 가능합니다. 1000에 일단 연식도 신축급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많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자꾸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기네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화장실 크기고 예전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열에 한두 명 정도가 분리형만 찾고 또 화장실 문이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있는 요런 구조만 찾는 분들이 가끔 한 열에 한분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옷장이나 이렇게 딱 봐도 뺄수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대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둬도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렇게 둬도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방 역에서 한 7, 800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고 1000에 4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 40으로 이 정도면 아주 좋겠지만 기존에 1000에 50씩 받던 거라서 1000에 47 보증금은 50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